우리 신동보 장군님, 지난 2018년에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냐면요.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그런 헌법 개정안, 그리고 지방자치를 강화시켜가지고, 사실상 남북이 지방끼리 연합하는 연방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헌법 개정, 그리고 국민의 사유 재산권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헌법을 고치려고 하다가 당시에 강력한 우리 자유 국민들의 반발에 부닥쳐가지고 못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문재인이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인가요?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은, 그렇다면 이제 헌법을 고치지 않고 각종 법률들을 교체가지고 헌법이 고쳐진 것과 같은 효과가 나도록 해라. 이런 그 해괴망측한 실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뒤집으라는 지시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동님,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며, 그것이 지금 사실상 지금까지 그 문재인의 명령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은 지금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지만은 이 자들은 3월 9일,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 시한 지점을 놔두고 그 이전에 모든 이런 저들의 소위 법률 개정 공작, 그것을 통해서 헌법을 고치지 않고 이 체제가 뒤집어져 버리는 이런 음모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재동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이 정권의 속성상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예. 뭐, 뭐가 연결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18년일 겁니다. 국방 백서에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방 백서에 북한이 주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쭉 역대 정부에. 그러니까 주적 자체를 국방부에서 빼버렸지 않습니까? 헌법 개정 안 하고도 주적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으로는 북한이 우리의 영토잖아요. 그리고 통일정책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통일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조치들을 국방백서 규정 제도 또는 하위 법률 이런 걸 개정을 해서 헌법적 효력을 달성하는 그런 걸 이미 추진한 거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게 국방부가 저렇게 좀 우리가 국민들이 걱정할 정도로 군기가 이완되고 국방태세가 완전히 와야 될 정도로 국민들이 진짜 불안하고 믿지 못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경계가 계속 공백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서 육해공군 부대, 해군의 제주도에 있는 해군 7기동전단에부터 해군 본부, 공군, 육군, 전방사단에 이르기까지 경계 계속 뚫렸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해. 예? 국군 장병들이 적이 없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경계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적이 없는데, 누구를 경계한다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국방부는 계속 거기 또 변명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요란하게 보도자료 내고, 특단의 조치를 하느니, 뭐니, 그러는데, 다 그냥, 한마디로 쇼고요, 쇼. 근데 지금 내년 선거 부정 문제, 지금 오늘 주제로 토의가 하고 계시는데, 내년 대선이 지금 10개월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국회에 자기 비난하는 전단 말이죠. 국회 그것도 분수대 근방의 외부죠. 국회 광장에 전단 뿌린 청년을 대상으로 고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거는 친고죄가 돼가지고 명예훼손은 본인이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워낙 거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고소 취하했더구먼요. 그게 한 3, 4년 됐죠. 그 사건 난 지. 그렇게 저 정권이, 그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자기를 욕하고 명예훼손하고 모욕하고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예. 또, 그 사람의 그 성격적으로 굉장히 자폐증 걸린 사람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리고 꽁한 게 있어, 꽁. 자기를 막 해를 주고 괴롭힌 사람, 내성을 꽁하고 있다가 꼭 보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단적인 얘가 지금 저 전직 대통령을 두 명씩이나 지금 감옥에 가둬두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리고 자기 그좀 비난했다고 그 나이 어린 청년을 말이죠. 그 삐라 좀몇잔 뿌린 거 가지고 고소한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언론에서는 아,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국민을 고소를 할수 있느냐. 그렇게 막, 근데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근데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들은 얘기는 전혀 그보다 더한 모욕과,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는 주장이 있어도 대응 안 하는 게 있어요. 첫째, 출생의 비밀입니다. 문재인이 그리스도에서 태어났다는 걸 거짓말이다. 자기 아버지가 북한군 우리로 치면 대위였다. 6.25 때. 그래가 생포가 됐다. 그래가지고 문재인은 북한에서 태어났다. 나이도 지금 나이가 아니고 그보다 많다. 그래서 다시 이 월남 그저그 학도병에 의해서 체포됐던 문재인 아버지가 다시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울북해서 문재인을 데리고 왔다. 이런 주장이 엄청 많이 제기됐어요. 한 3개월이 지났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제기가 됐는데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한마디. 아니 본인의 출생이 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저 지난번에 돌아간 그 부산에 사셨던 어머니는 가짜다. 북한에 있는 그뭐 이모라는 사람이 진짜 어머니다. 이런 주장이 막 등등 출생과 관련된 가족력과 관련된 주장이 엄청 제기됐는데 전혀 무반응입니다. 반응 안 해요. 그다음에 부정선거. 전혀 무반응이에요. 대부분이 지금 깔아뭉개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깔아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180일 내에 심리를 해서 재판을 끝내야 되는데 이미 꼬부로 지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나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집권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한마디도 없잖아요. 아까 뭐, 그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뭐, 자기 그 정치적 경쟁 대상자가 탈락했으니까 뭐,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뭐,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체 반응이 없어요. 출생의 본인의 대통령 본인의 출생의 비밀이든 부정선거든 전혀 반응이 없다 이거야. 그만큼 이건 왜냐면 이게 저 공론화되면 될수록 자기들이 불리하고 잘못하면 죽으니까. 예. 그게 사회적 운명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년 대선과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법적으로 조치할 거는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은 투쟁을 계속 이렇게 국민들을 집회 시위에 부정선거 의혹 규명 집회를 하는 게 맞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무조건 내년 대선에서 필승해야 됩니다. 필승 하기 위해서는 뭐저 국민의힘에서 주로 이제 뭐 중도 젊은층 이걸 이제 이거 그쪽으로 저 확장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그게 그 부동표가 뭐한30% 되니까 거기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데 이게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할수록 젊은 사람들이나 중도층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예. 감안을 해서 내년 대선에서 이길 때까지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만 대응하고 너무 그렇게 투쟁을 해봐야 저 사람들이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그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대응하는 게 하나 있어요. 출생의 비밀 부정선거 문재인이 하는 게 한국 편,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좀, 예. 애매한 스탠스를 했어요. 양다리 이렇게. 미국 대통령 나타나면 트럼프는 나타나면 그 앞에 가서 막 미국 중국 쪽으로도 돌아서면 말아 중국 쪽으로 막 그냥 아야 하고 말이죠. 중국이 요구하지도 않은 삼불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럼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라든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 체계에 가입하지 않겠다라든가, 미일, 한미일, 예? 안보 협력 동맹을 추진 안 하겠다든가, 이런 건 중국이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우리가 약속한 겁니다. 그 삼불 약속. 중국 쪽에는 그렇게 매달리면서 미국 쪽에는 또 양다리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런 게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고 또 미국 편인 것 같은 것에서도 중국 편이고 이따위 외교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언론에서도 이거를 그 중요성을 모르더라고요. 어느 평론가도 한마디 얘기 돼서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쭉다 읽어보니까 눈이 확 뜨이는 게 있어요. 이 구절은요, 문재인이가 대미 항복 선언한 걸로 봅니다. 완전히 미국에 대해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갔다 와서 뭐 어제 뭐 5당 대표 초청해서 오찬하면서 자아자찬하고 말인데 그런 이야기 전혀 없는데 이게 진짜 국민의힘도 참 큰일입니다. 그런 전략적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꼭 짚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요. 한미동맹은 이게 공동성명 마지막 문단에 나옵니다. 공동성명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하냐면, 한미동맹은 70년 넘게 변함없는 국력의 원천이 되어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쉽게, 뭐, 그렇지. 이거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전략적 의미가, 함의가 있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역대 한미 정상회담 후에 공동성명에 이런 구절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국력의 원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 번 이게 방송이나 글을 통해서 주장한 건데 국력의 원천이란 말은요, 그게 없어지면은 그게 없으면 나라 망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나라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은 전략적 중심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클라우저 비츠가 한 얘기인데 이게 전략론에 아주 전략론에 ABC 같은 얘기예요. 그 나라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은 전략적 중심이다. 전략적 중심이 와해 되면은 그 나라는 무너진다. 그래서요, 지금 전쟁 계획 있지 않습니까? 작게 5027, 5015뭐 등등 있는데 모든 나라예요. 특히 우리나라 그 합참 작게에도 한미연합사 작게에 전략적 중심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도 예전처럼 많이 살상하고 많이 부수고 하는 대량 파괴와 살상을 동반한 그다음에 장기전은 안 돼요. 그 전쟁 개념이 아니고 사람을 많이 죽이면 안 되고 많이 파괴하고 그다음에 오래 끌면 안 돼요. 왜냐면 여론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시간으로 막 전쟁 그냥 전투 장면이 막 방송이 돼 버리잖아요. TV에. 국민들이 그걸 보고는요, 지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돼. 대량 살상도 가능한 줄이고, 뭐, 적군이다, 아군이다 막피 흘리고 죽는 것을 보는 국민들이요, 지지를 못 넣는다니까요. 이거 왜냐면 전쟁이라는 거는 정치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그 전쟁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초전부터 적의 전략적 중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우리, 한미연합사 작게도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공체적으로 전략적 중심부터 들어간다 이거야. 그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이요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무너지면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그걸 정확하게 깨뜨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대부터 김일성이부터 김정일, 김정은이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건드는 거예요. 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그럼 당연히
유엔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고, 어? 그러면 뭐, 어? 동맹이 와야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즉각통일을 할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힘이 원천이 있어요. 김정은 우상화 리더십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북 전단 날리는 거 그렇게 법으로 제정해서까지 김여정이 또, 어? 남북 공동연락 3부 폭파 쇼를 폭파까지 시키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그게 동조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법으로까지 만드는 거예요. 왜? 날아가면 북한의 국력의 원천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김정은 리더십 무너지니까. 북한 주민이 각성해가지고. 그런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게 딱 마지막 문단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문재인이 완전히 대미 한국 선언을 했다. 그 외에도 인권, 법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공동성명에. 안전과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은 국내외. 그리고 대한민국 내든 외든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또 인권 법치 넣었죠. 그게 문재인 정권이 인권에 유엔 인권 결의안까지 계속 동참을 안 하지 않습니까? 빠지잖아요. 그게 짚은 거죠. 그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지금 4년 넘게 감옥에 가두두고 있는 것도 인권이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 북한 인권 문제 전혀 지금 그 도외시하거든요. 이걸 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요.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정진할 의지를 공유하였다. 또 두두두다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국내외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정진을 위한 노력을 대가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성명이에요. 지금 그 전부 지금 뭐 이상한 뭐 미사일 그저 사거리를 해제했다는 등뭐 백신 뭐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그보다 더 얘기하는 게 근본적으로요. 한미동맹의 성격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똑바로 해라. 어? 그렇게 인권을 무시하고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적 상황을 완전히 그냥 무관심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맹세야. 그래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이번 한미동맹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는요, 엉뚱한 짓 못할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합의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주제가 이제 부정선거인데, 이거는, 내년, 대선까지 투쟁을 하고, 특히 법적인 조치를, 면밀히, 해서, 대선 필승 후에, 이걸 법적으로 완전히, 새로, 원상회복시켜야 됩니다. 부정선거로 규명을 다시 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다 쫓아내고 또 탈락한 민경욱 의원을 비롯해서 이분들 그 이제 규명이 되면은 바로 복권시켜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신장군님, 감사합니다. 아, 이 자들이, 워싱턴에서는, 상당히 그 미국의 그런 입장을 들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제 평가를 하는데, 문재인이가 한국에 돌아와서 또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은, 또 한국에서는 한국 그 종래 해왔던, 소위 그, 친중, 이 노선을 계속하고 있고, 또,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그런 그 사회주의 개혁을 위한, 음모들은 그대로 완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막 이런 거를 볼 때, 문재인이라는 자는, 워싱턴에서의 문재인과 대한민국 서울에서의 문재인이, 완전히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야노스와 같은 그런 행각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장군님. 그래서 지금 이들이 미국에는 그런 저질세를 보였는데 여기 와가지고서는 또 이제 자기들이 민주적인 이런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공작들을 다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국민들이 이참 뭔가
대단히 그 강한 그런 응집력을 가지고 이거를 달게 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